오늘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 한 평생은 울고 웃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삶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그 우는 것, 그 눈물이 슬퍼서도 흐르는 눈물,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행복에서 흐른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버리 우지란 사람은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이 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약간 알칼리성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그 눈물의 성질과 의미는 다릅니다. 울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겉으로는 눈물방울이지만 그 눈물의 성질이 의미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돼요. 그래서 물새 같은 마음도 그 눈물 앞에는 희한하게 녹아져요. 왜? 그 눈물은 진실로 통하기 때문에. 눈물 때문에 용서도 하고 눈물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눈물은 무한한 애정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포저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세 번 우셨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완전한 신이지만 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 하는 그 눈물은 그 동정의 눈물, 연민의 정의 눈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멸망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족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통곡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웃는 것 좋습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 은혜고 복이지만 사실 웃음으로 겸손해지진 않아요. 웃음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헌신과 충성, 사랑의 감동은 웃음이 아니고 눈물이더란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도 눈물입니다. 자, 오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슴을 치다 헬라 오늘은 꼽토 이건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막 때리는 거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아픔에 신병의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슬피 울다 뜨레내오 이것은 큰 소리로 막 울부짖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슬퍼하면서 견딜 수 없는 격정감으로서 막 마음을 도려내는 그 아픔의 고통을 호소한다는 뜻이 바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 자, 예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간 그 모습 볼 때에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로 해서 울마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겠죠. 물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 마르다, 또 혈루증 여인, 병난 사람들 이런저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난 군중들이 다 미쳤어요. 아니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병 고치고
먹여주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아주 살벌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들은 통곡 울고 따라가고 있었을 때에 이 무리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채찍마에서 피를 홍건히 흐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 피를 보고 흥분한 사람들 여자라고 봐주겠습니까? 아, 우리들 손에서 예수를 못 박여 죽이고 있구나 하고 자기들이 신나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청승맞게 울고 있었을 때에 가만두겠어요? 누가 보호할까요? 열두 제자는 다 도망가버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울고 따르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인들이 이 위험 가운데서 울면서 따르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정으로 그 상황에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 덕 보려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홍해 콩고물 얻어 먹으려고. 그런데 차츰차츰 말씀 먹고 예수님과 만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바꿔졌어요.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기는 가운데서 했어요. 자, 이때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상황.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줄 것도 없어요. 부활하지 않고 만왕이와 만주가 됐을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 느낀 것 생각할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 한몫 챙겨보려고 따랐던 제자들은 위기상황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한 삶 이것인데 예수님 말씀 이것인데 내가 말씀 지키기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예수님께 실망시킨 내 모습이 내가 미워서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절규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주님은 보고 있지 않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울라. 이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 평양신학교 재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 눈에서 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기만 하느냐? 일본에 빼앗긴 이 나라 때문에 울었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영혼들 때문에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울라는 것 첫째 뭘까? 회개의 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악성 질병인데 완전히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와서 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눈 수술하지 않으면, 눈 뽑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뺀들뺀들했던 사람이 거꾸러졌습니다. 통고하고 잡아고 회개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울다가 울다가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회개의 통곡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당신 하루살이 어떻게 이렇게 그 무서운 병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회개의 눈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끼워 그 닭소리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의 눈물 냈어요. 그 눈물이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이 됐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이 되었고 대사도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당만 울면 항상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모습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압도돼서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데 어느 정도 눈물 흘렸어요.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주님이 집 앞에 돌아가시니까 새벽에 남자를 또 무서워 가지 못한 혼자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도둑질에 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질러 가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볼 때에 예수님이 예정이 없는 일이 났어요. 너무 울고 있으니까. 너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애통의 그 눈물 앞에 주님은 약하시고 오늘 눈물의 그 기도만 있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의 그 눈물이 침상에 오를 적실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 자녀에서 울어야 되는가? 얼마나 이 시대에 강팍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40년 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을 짓 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요, 선생님이 때리거든 핸드폰 찍어 와라고 해요. 40년 부모들은 어른이 묻거든 공손히 대답하라. 그런데 요즘은 수상한 어른의 말은 절대 믿지 말라 그래요. 40년 전의 어른들은 힘든 친구를 도우라. 도울 시간 있으면 네 공부를 해라. 40년 전 부모들은 혼전 이성 교제를 삼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혼전 임신을 조심하라 해요. 옛날엔 더 나은 조국을 위해서 일하건데 지금 조국이 아니고 네가 살 길 찾아서 이혼 이민 가라 해요.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가 극성 부리고 크게 분을 내서 우는 사슴 잠결 잡고 이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 세계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걸어간 성자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또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수치가 되는데 왜 자녀 없는 것이 복이 따겠을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고통당한 자녀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표현했을 때 앞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량에서 나를 덮어달라 할 때가 옵니다. 차라리 죽기를 구할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늘 이 푸른 나무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푸른 나무로 했어요. 근데 마른 나무 저 악한 자들은 얼마나 뜨겁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9절 말이게 그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이 말씀 참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아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가 임신하지 말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뜻일까요? 조금 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 올 때가 자녀도 잘 낳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영적으로 지금 아이 뵌 자들, 젖 먹인 자들, 오늘 어린아이의 신앙, 젖 먹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주님 오셨을 때 환난을 이기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독수리 지자훈련 뭡니까? 참새처럼 살지 말고 비상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를 키우자고 말씀의 능력을 받자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누가 21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원치 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을 임하게 되는데 피할 길이 뭘까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주님이 그때는 공중에 계실 테니까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성령에 인침 준다고 계시록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희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장에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희하지 말라. 오늘 성령의 인침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보혈의 피의 제고 회개해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주님이 지켜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기라는 분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공고하고 파리에서 죽어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술에 만취했던 그에게 어느 곳에 말씀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에 충격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분이 미국 성경의 주교가 됐고 무디 성사학원의 원장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심령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향했었을 때에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진흙탕 속에서 끄져올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란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내 자녀에서 우울한데 그건 어쩔까요? 좀 차원 넘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자주 우려해야 되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뭐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눈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을까? 그의 목회 사역은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 입장에 보니까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홍해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눈물로 다시 훈계한다. 내가 눈물로 권한다. 주님 오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내게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부신자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아니더라고. 교회 다닌 사람에게 너희에게 그랬고 여러 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려면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향락의 쾌락의 세상에 빠져서 그곳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죄악을 끊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신 분은 없으십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네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었을 때 하나님 응답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연장시키고 그 성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까? 하나님 보여 언제 상달될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에서 내 눈물이 핑 돌 때 그때 하나님께 상달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셋째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시편 52편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 전 눈물이 많았으면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많은 샘, 이른비 은택은 뭐요? 성령의 생수인데, 여러분 성령 받기 다 좋아하죠. 성령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 모든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 골짜기 통행하시면 지금도 있어요.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이 와요.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통에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원 내가 아는 분을 이렇게 쭉 보면 존경스러운 분이 많아요. 훌륭하다,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인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야, 내가 목사가 부끄럽다. 저 상황에서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저 힘쓰고 애쓴 가운데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저도 은혜가 되고 감동받는데 하나님 보지 않겠어요? 언제입니까? 평화라고 아니고 잘 됩니까? 아니요.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응? 여러분 눈물 골짜기. 제가 여기 상무동에 이사 온 것은 개척을 나온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서 왔어요. 저는 다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준 꿈을 다 모셨어요. 달빵 하나 얻으러 왔어요. 숨으러 왔어요. 친구들 만나기 싫고 모르는데 꽁꽁 숨어버려야지. 그래서 변두리 차에 내려가지고 또 쌈방은 어디 쫙 구석들이 더 교통 불편한데 더 마을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2만 월세방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 다닌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 통해서 사실은 그때 하나님 만났고 은혜 주셨고 우리 교회는 그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들림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입니다. 병들고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한 분만의 완전히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고달프고 처절하고 힘든 나그네 같은 사람, 의지할 곳이 없지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더 뜨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 가득 채우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사실은 마음이 예수님 하늘 향해서 있어요. 이 땅까지 가지고 이 땅께 마음에 딱 붙어버린 사람들은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그날에 올라가겠을까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편함과 세상에서 부정하시 부여하고 가진 사람들 사실은 그날에 울고 통곡할 수가 있어요. 진정 믿음의 부유함과 넘침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만 잡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했네,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사람을 날마다 기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고난,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주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만 꼭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물질 때문에 아픈 육신 때문에 환경의 고난으로 그때 사실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오직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지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한 분만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면 납작 낮아지면 될 건데 왜 내가 불뚝불뚝 일어나는 건지.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내 부유와 마음이 찢기고 꺾이고 다듬어서 주님 한번 만족하게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보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때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빚어지고 내가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진 그 과정이 눈물 골짜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때가 2013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수요일 밤에 여기서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게 하는지. 밤에 한두 시간 자고 하루 이틀이 10일 동안 계속 정말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를 수 있는가. 나는 내 처음 그렇게 많이 흘러봤어요. 그 정말 흐르는 눈물 줄줄줄줄 흐르는데 주의 병에 담는단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물론 회개의 눈물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정말 내가 주님을 가장 더 깊이 깨끗한 영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만난 중에서 가장 기억난 게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빚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후로 이제 내가 직접 받았다. 그리고 항상 그때 주님의 음성을 상고하고 기도를 해요. 주님이 언제요? 눈물을 흘릴 때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울게 만드셔.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 깨끗이 씻어준 것은 언제였을까?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서 올렸고 그것이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첫사랑을 왜 잃어버릴까? 왜일까? 신앙의 지식, 관념신앙으로 머리신앙에 머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십자가 부활 달달해 우고 성경 암송도 합니다만은 그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뭉클하게 올라오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피눈물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지금도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영혼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 피눈물을 흘리시고 있는데 많은 종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입술로 보혈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정말 보혈 찬송 부르면서 그 피찬송 보내 딴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를 수가 있고요. 입술로 보이는데 실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찬양, 마귀도 보혈 찬양 따라 불러버려요. 왜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가, 그 농도, 그 눈물, 그걸 그대로 딱 봅니다.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는 자에게 울고 웃냐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무감각에 있어요. 왜요? 내 중심에 살다 보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죽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달라고만 하고, 그래서 기복신앙 관계가 있어요. 물론 복은 구하지만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이냐, 피냐, 사랑이냐, 인격의 만남이 있느냐, 너는 내 심령 가지고 있냐, 너는 나하고 동행하냐, 너는 내 자녀냐, 너는 내 사람이냐고, 네 가슴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냐고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물리친 유명한 웰링턴 장군 이러합니다. 그 승리는 파티장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자랑하던 다이아가 박힌 담뱃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파티 장소에서. 아, 이제 그 총독의 소중한 다이아가 박힌 그것을 잃었으니 큰일 났어요. 그 장례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긴장감입니다. 누가 가져왔어? 누가? 다이아가 박힌 담뱃갑 누가 가져왔어? 막 서로 찾기 시작하고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 검사해야지. 나 안 하시고 검사.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의 노병이 딱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나가버려요. 하, 저 사람 가져왔구만. 저 사람 도둑놈이네. 도망가면 저 다 손가락질 됐어요. 근데 1년 뒤에 파티가 열렸을 때에 그때 파티 입었던 웰링턴 장군 조끼 속에 잃어봤던 문제의 담뱃갑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이아 달린 담배값이. 하, 얼마나 얼렁뚱한 게 황급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가져온 줄 알았는데 옷을 바뀌어 입고 나온 순간에 그 바뀌어진 그 오대가 그 있어요, 이제. 그 얼마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얼렁뚱한 장군이 그 노병을 불렀습니다. 그때 왜 당신은 모든 사람의 오해를 받으면서 그냥 도망가듯이 나갔습니까? 그때 그 노병이 말하기를, 장군님, 제 가족이 굶주리고 있어서 내 가족을 생각해서 빵과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내 호주머니에 빵과 고기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내 주머니인데 이걸 주머니 검사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 듣고 얼렁뚱하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 도둑 누명을 쓰면서도 내 가족에게 빵 조각, 고기 조각 하나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저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장군이 울 수밖에 없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발가벗기시고 매발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주고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말없이 자상해서 아무 말 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오늘 그 피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지옥가에 마땅할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극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굶주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밭에서 자기만 고기 먹고 빵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걸 숨겨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오늘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건지, 주님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사랑의 눈물만이 사단을 거스리고 사랑의 눈물이 하나의 보좌를 옮기고 그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적인 그 사랑 네가 아느냐? 주님의 피눈물 네가 알고 있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있습니까? 감격해서 웁니까? 기뻐서 웁니까? 행복해서 웁니까? 하나님 죄송해서 회개해서 통곡의 눈물, 하나님의 그 실망시킨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미워서 웁니까? 눈물이 마른 사람, 십자가와 피의 사랑으로 자녀가 신부로 된 사람이 눈에서 마른 눈물 가지고 눈물이 없는 가운데서 감격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그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짜들, 거짓말자들, 위식자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